이렇게 맨날 아프세요? 네. 그 선생님이 내일부터 이제 두발 자유라야 종례 시간에 딱 말씀하고 나 그날 바로 미장원 가서 쇼커트 어머. 쳤어. 왜냐면 머리 감기도 귀찮고 아, 진짜? 말리기도 귀찮고 우리는 귀 밑 1cm였었거든. 우리 귀 밑 1cm였어. 귀 밑 1이요? 귀 밑 1cm 정말 짧은 똑단발. 그리고 앞머리 핀코 자야 되고. 그랬었어. 앞머리를 이렇게 완전 쑥스러워. 이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아, 뭔지 알 것 같아. 나를 꾸미는 방법도 모르고 저는 항상 자유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그냥 머리 뭐 물론 이제 파마 같은 건 안 되는데 길이는 그냥 항상 이렇게 뭐 자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대학 하자마자 가서 했던 게 파마. 그걸 클럽 갔어요. 생각보다 좀 놀았어. 놀았어요. 공무하는 여자가 아니라 더 좋은 것 같아. 두발 자유 얘기가 요새 나오는데 지금 아예 하라 그런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그것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이제 지금 얘기가 난 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이 나서서 일선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거기서 얘기를 해갖고 공론회 같은 걸 만들어라. 그래서 학부모, 학생, 뭐 선생님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되 웬만하면은 두발 자유화로 가라. 서울시 교육청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두발 규제를 내년까지 모두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염색이나 파마도 본인이 원하면 이제 허용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수용해 주시면 학생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효능감을 체험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두발을 규제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왜 그러지? 그게 뭐.